우리 저 혜인 씨는 어때요? 아, 저 왜 혜인 씨? 혜인 씨 본명을 안 해요. 혜인입니다. 맞아요. 혜인이 오늘 눈 네? 되게 크게 뜨려고 많이 노력해요. 네? 노력하고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요즘 노력해요? 눈 크게 뜨려고. 아 자꾸 이제 눈 낯뜬 아이키가 자꾸 이제 나와가지고. 일단 오늘 노지하고 아이키가 왔으니까 우리 또 댄스 한번 좀 한번 좀. 자, 오! 나 완전 팬이야. 자 뒤로. 자 자. 일단 이런 이런 거 좋아. 가볍다. 오 진짜. 아 멋있어.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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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근데 오늘 몸이 어쩜 저렇게 가벼워? 이 이른 아침에도 몸이 가볍다 가벼워. 몸이 가벼워. 몸이 가벼워. 헤이리 헤이리. 눈 크게 뜨지 마, 눈 크게 뜨지 마, 눈 크게 뜨지 마. 혜인아, 눈 크게 뜨지 마. 그만해. 아, 아이키 떠나. 아, 노래제 떠나. 아, 노래제 떠나. 어, 아이키 떠나. 아, 노래제 떠나. 자 그러면 팀을 정합시다. 그럼 오늘 노제 팀 아이키 팀이에요? 네. 좋아요. 오늘은 노제 팀하고 아이키 팀이요. 아이고. 아. 재성 오빠. 오. 그래 혜인아. 게임 못하는 사람. 너는 이걸 그걸 생각해. 게임을 잘하는 사람. 게임을 너무 못해. 후회하실 거예요. 너무 후회하세요. 아니야. 노제는 누구? 저는 미주. 오 마이 갓. 이게 신기한 거야. 자 이제 이동할게요. 네. Let's go, let's go.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맛있겠다. 노제 본명이 뭐야? 저 노지혜예요. 아 노지혜를 노제라는 거야. 네. 오 센스 있다. 상엽이 오빠 별명이랑 똑같아. 노제 씨. 상엽이 오빠 노잼이야. 맞아. 나는 노잼, 얘는 노잼. 내가 오늘 계속 웃겨줄게요. 얘 노잼이야. 기대해요. 나 웃긴 거 말해줄까? 뭐? 재숙 오빠가 나 떨어뜨렸다. 뭐를? 놀면 뭐하니? 아. 역시 홍현주. 신주 알았어요? 막 나오자마자. 근데 목소리가 그냥 제시야. 음악이 나왔는데 내가. 했는데 뭐야 제시네 이거 그죠? 이거를 좀 달라. 그리고 나는 몰라 68봉이 하는 거야. 68봉. 재석 오빠 근데 68봉 씨가 오빠 욕 되게 많이 하고 다니던데. 아 그 걔도 또라이야 68봉. 근데 그분이 막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오빠 욕을 한다고? 68봉이. 어떻게 되냐? 68봉.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아니 나쁜 사람은 아닌데 머리도 길고 좀 그래. 왜 오빠한테 욕을 해? 오빠 내가 한번 말할까요? 그 사람이 누구야 68번이? 누가? 방송을 안 보고 지금. 아 68번이 누구야?
나한테 댓글 중에 680이 있는 줄 알았어. 야, 680이 아니고 그리고 무슨 전화번호야. 680은 뭐야 또. 아, 너무 깜짝 놀랐네. 저희가 지금부터 노래 제목과 제시어를 드릴 건데요. 한 분은 제시어를 노래 멜로디에 실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 팀원 분은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차가 가고 있어 바퀴벌레 나오는 기차 설국에서 한 남자가 한 남자 한 남자 설국에서 오케이 한 남자 찾아 헤맨 그 아 요새 게임이 네. 좋아 나 게임하러 왔잖아요. 오케이. 자, 어느 팀부터? 그럼 내가 먼저 해볼게. 예스. 그래, 인물 가지 말자. 인물 다 똑같이 생겼어. 그냥 하란 대로 해. 그냥 하란 대로 하라고. 노래를 불러야 돼,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오 마이 갓, 노래를 모르면 어떡해. 그럼 들어가. 알아봐줄게 우리가 다. 보여줘. 우리는 눈만 봐도 알아. 자, 시작. 이제 바꿔. 이제 바꿔. 아니 입으로 노래를 얘기하면 어떡해. 바꿔가 어디 있었는데. 아니 이걸 왜. 예를 들면 제시 봐봐. 훈민정음 만들었지 옛날 조선시대에서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 돼요. 제시 아, 이거 아는 노래야? 오빠 언니 보지 마. 시작. 입으로 하면 안 돼. 뭐야 이거. I need you time 뭐야 어? 1과 1분의 1? 이거 멀리서 널 보았을 때 다른 길로 가 여기 못 받고 여기 못 받고 그 프랑켄슈타인이 이거 아니야? 그건 프랑켄슈타인이고 그건 여기 못 받고 아 진짜 나 이 게임 하고 싶었는데 딴 거 바꿔주면 안 돼요? 자 미주야 가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아 이것도 비슷한 결이다. 빙판이에 빙판이에 나 홀로 있었지 자이언티 나 홀로 있었지 자이언티 빙판이에 양아대교 양아대교 김연아 오케이 빙판이에 오케이 빙판이에요. 이거 하자. 아 몰라. 어머 저거 패스. 아니야 뭐 그 패스가 있어. 어 이 노래 뭐지? 음악을 좋아해. 음악을 다 좋아해. 음악의 어머니. 음악의 어머니. 박정현님? 아닌데. 이겨내.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유희열. 윤정신님의 존님. 어, 외국인. 아, 못 잡는데? 아, 미쳤어. 이거 어떻게 맞췄어? 야, 음악의 아버지라고? 야! 아, 이 노래 몰라. 오케이. 이거 그거다. 그거다. 우리 이거 맨날 부르잖아. 어, 맞아. 몸이 그렇게 구겨지냐? 몸이 그렇게 구겨지냐? 정답이다. 90cm에 어, 꽃놀이? 뭐지? 작은데 막 구겨지냐? 거기 들어가냐? 작은데 막 구겨지냐? 거기 들어가냐? 작은데 구겨 들어가냐? 멍청이들.
나한테 막 그런가? 아, 통 아저씨? 아, 저분 아저씨야? 오! 통 아저씨 10cm 벚꽃 엔딩? 스테이지 뭐지? 자, 봄이. 자, 봄이. 아, 멍청이들아! 아니야. 자, 끝! 노재가 너무 잘 맞춘다, 근데. 아, 봄이 좋냐? 멍청이들아! 아니야! 갈게요. 좋아요, 갑시다. 너무 어렵다. 고추가 들어갔어. 고추가 들어간 제시가 제일 좋아하는 명인데. BTM을 표현한 방법, 라면! 라면땡! 제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후루루. 아, 잡채! 그렇지, 근데 그게 밥이야. 어, 밥? 응? 잡채인데? 어, 잡채인데 라이스가 들어갔어. 잡채밥! 그렇지. 고추장구마! 아니, 왜 이렇게 밥? 고추 잡고 밥이라니. 야, 고추를 잡고 밥이라니. 현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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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잡채밥! 고추 잡채밥. 토크가 너무 매워. 자,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느낌으로. 아, 느낌으로. 걱정하지 마. 영화 제목이죠. 영화. 오케이, 갈게요. 시작. 다리 떠는 거 봐. 다리 떠는 거 봐. 감옥 이야기야. 7번 빵. 7번 빵이야, 이거. 조성모 다짐. 영화 제목 틀렸어. 맞지, 영화 제목이 틀려. 감옥 이야기야, 감옥에서 딸을 키워. 7번 빵의 기적. 기적이 아닙니다. 7번 빵의 선물. 오케이. 야. 재밌다. 감옥 이야기야. 군대에서 구했어 내 친구를. 군대에서 나의 질병 구하기. 우와. 군대에서. 뭔데? 뭐지? 야, 뭔데? 아, 그 춤 뭔데? 아! 보아! 세븐 넘버원! 우리 보아! 우리 올림픽! 스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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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표! 스키 점프 점프 점프! 노래는 모르겠는데 영화를 확실히 알겠어! 선우야! 노래가 뭐야? 스키 점프 점프! 런투요! DJ 연애표! 아니야! 스키 점프 점프!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진영! 엘리베이터! 와. 오케이! 네. 자, 이제 음식 맡긴데 냄새가 게임을 못 살 정도다! 저희가 만든 강된장이 있습니다. 살짝 얹어 드셔보시고 괜찮으시면 섞어서 노제 스타일로 변환해서 드셔도 되시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이건 찐인데. 이건 초당 순두부에서 이미지를 좀 착안을 했어요. 아니, 난 약간 내 취향은 아닌가 봐. 면을 너무 그래? 좋아해가지고. 네. 왜? 그냥 순두부랑 파스타가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약간 좀 겉돌아요. 좀. 나는 순두부랑 파스타 조금 낯설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낯설긴 해. 일단 음식을 먹어보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야, 오빠 면 보고 하자. 이빨 튀어나오고 막. 이빨 튀어나오고. 와, 미쳤다. 파스타 조금. 내가 진짜. 아. 맛있어? 맛있는데? 순두부에 크림 파스타가 약간 치즈 같아, 치즈. 야,
나 근데 크림 파스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편식 그만해요. 뭐가 편식? 편식 좀 그만해. 아니. 피디가 편식 그만하래. 편식 아니 아니고 파스타 중에 좋아하는 파스타가 있잖아. 저 오이스파스타 좋아해요. 오케이. 개인 취향 인정. 야, 인정. 편식 아니잖아요. 개인 취향 인정. 자. 소민아 이거 간된장 해서 넣으면 형 간된장 넣어볼게. 근데 어디 보자. 오빠 향이 맛이 나요. 간된장이랑 안 어울릴 정도 어울린다. 간된장이 짜지 않고 너무 적절해. 간이. 근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 푸드팀에서 낸 맛이 아니에요. 맞아요. 와 간된장이랑 조화가 되네. 야. 이거는 사장님의 노하우가 들어간 맛이에요. 나 근데 이거 왜 그 맛 같지? 다팡이 우유 뽑았을 때 나 큰일 났어 지금 국수랑 무슨 맛이 나요? 나 허르지 허르 소민아 미친 듯이 먹는구나. 아니 아까 오빠 근데 나 개인적으로 나 이런 거는 내 취향이 아니에요. 내 취향은 아니야. 그러지 않았니? 제일 안 먹겠다고 한 게 뭐야? 먹어봐야 알아. 역시 뭐든 겪어봐야 알아. 너무 맛있어. 내 식빵에다가 크림 파스타 찍어 먹는 거 진짜 맛있다. 이렇게 강된장을 발라 먹을 수도 있어. 버터처럼. 그건 별로인 거 같은데. 정민아 그건 별로야. 아 이거 언제 진짜 별로야. 정민아 그건 아니 요거를 얹어 요거. 그러면 그럼 맛있지. 아니야. 아니 저거는 약간 맛 어때 언니? 맛이 별로네. 인정하네. 이제 민망하니까 다 드시는 거죠? 후회하고 있어. 괜히 발랐어. 와 또 오신다 또 오신다. 뒤에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요. 거기 위에다 바로 네, 위에다 올려드릴게요. 올려주세요. 전주 비빔은 전주 한옥마을에 육회가 올라간 비빔밥 모양이에요. 이거는 비벼서 드시면 되시거든요. 육회랑 소스랑 노른자랑 비빔면이 전주 비빔 파스타래요. 아~ 이거는 딱 잠깐만 이거를 육회가 있다. 아 밑에 파스타가 있네. 아니 근데 전주 비빔밥 냄새가 나. 아 이게 비빔밥 냄새가 나. 나 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맛있는데 이 향이 오빠 향이 이탈리안 맛이 나요. I love Italian food. 이집 괜찮은데? 나라야 어때? 아직 안 먹었거든요. 나라야 어때? 아직 안 먹었거든요. 너 좀 쌀쌀 맞다? 오늘 왜 그래? 언니 왜 이렇게 날 아, 오늘 예민하다. 안경 쓰더니 더 차가졌다. 야, 노제 많이 먹네. 진짜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근데 오빠가 제일 많이 먹어요. 맞아. 뭐 전담 마크를 하는구나, 전담. 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지 알겠죠? 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지 알겠죠? 오빠를 보기 위해서 가야 돼요. 내일도 가보겠어요. 전담 마크를 해, 전담 마크를.